저는 광주 신앙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원아스 집사입니다. 사실 저는 3년 전부터 오른쪽 눈동자가 튀어나오면서 안구가 움직이지 않는 갑상선 안질환이라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위험한 후유증 때문에 정상인은 하루 30g 이상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강력 항생제를 저는 3일 동안 3000mg을 투여하면서 심장마비로 사망할 수 있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전대화순병원에서 10일 동안 방사능 치료를 받으면서는 눈이 실명할 수도 있다는 서약서에 서명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치료진이 하나 감사하게도 우려했던 무서운 여러가지 합병증은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 주님께 기도하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얼마나 잘못하며 살았길래 이런 병을 주셨는지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진정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에게 나타나서 속수영이 말씀 좀 해달라고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몇 달 후 새벽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그날도 병 치료를 강구하며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설교 구절로 인용하신 그 설교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이 제 가슴에 비수같이 꽂혀오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숨쉬기 힘들 정도로 가슴이 답답해지더니 나도 모르게 제 눈에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 입에선 주여, 주여 하는 말만 되풀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내가 원했던 주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날 저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은 요한복음과 고린도후서 그리고 욥기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때부터 매임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매임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하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하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하는 일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도전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깨어나옵니다. 저는 주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합니다. 저를 통해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성도님들께 간곡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귀종입니다. 주님의 뜻에 의해서만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삶이 힘드십니까? 뭔가 마음의 병으로 고통스럽습니까? 사업, 자식, 부부, 직장, 건강 문제 등 왜 나만 겪는 고난인지 주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 기도하십시오. 더욱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이제서는 이 아픈 눈을 고난이라 생각지 않습니다. 주님을 더욱 찬양하게 만든 주님의 사랑의 흔적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떠한 예수님의 흔적을 갖고 계십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고 계신다는 증거의 흔적임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아픔의 채찍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실지라도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쓰실 후일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도와주어 모든 영광을 주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거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주께서 오라 하사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니라.